땀 제대로 식히고 왔습니다.
어쨌건 저 후견이라는 거 결정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에는 내 박사님 돈을 그래서 누가 주는 건가요? 아, 다음 주에는 이 친구한테 많이 조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아, 체력 무한, 멘트 무한인 무한 도진 이도진 씨가 스튜디오에서 출연하니까요. 저를 후견이처럼 우리 도진 이도진 씨가 후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도 내 박사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사랑제일 교회 확진자는 62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신도 400여 명을 찾고 있는 서울시는 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교육과 호수 유튜버 신혜식 씨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통제했던 인력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금리 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5.18 민주교제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의 소극적 대응과 반발, 자신의 국민 참여 전력에 대해서도 사죄해 주셨.
동기부여발 확진자와 관련된 직장과 학교, 다른 교회나 의료기관까지 전국 114개소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중 11개소에서 2차 전파 이상의 확진자도 50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0명인데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총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가요?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중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은 550명인데요. 서울시는 이 중 140여 명의 주소를 확인하고 나머지 400여 명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깊이,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제일교회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철거 대상인데 몇 달째 철거를 거부하며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지난주 이후에도 일부 신도들은 순교의 각오로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교회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13일 시설이 폐쇄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진입로에는 여전히 교인들이 천막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의 소송에서 조합 측이 이겼는데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머물며 강제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99%가 떠났지만 교회만